우리 조깅하러 나가. 우리? 우리라는 단어로 묶을 수 있는 관계는 나와 윤석현이어야 한다. 이것들이. 일어났네. 밥은 먹었어? 어, 그냥 토스트. 비 내려서 고생했겠다. 피할 데도 없었어? 우리 비 내릴 때 나갔어요. 비 오는 걸 알고 나갔단 말이야? 네. 얼마나 좋은데요. 비 맞으면서 조깅하면. 너 안 자면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더라? 나 비 맞는 거 안 좋아해. 알잖아. 재밌어요. 다음에 같이 가요. 선배님도 싫다고 했다가 끌려나갔는데 무지 재밌어했어요. 앉아. 우유 데워놨어. 아, 고맙습니다. 근데요, 두 분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어요? 아, 오빠 엄마랑 우리 엄마랑 친구야. 두 분이 남편을 잃고 함께 살자고 지은 집에 지금 오빠랑 나랑 둘만 남은 거. 저는요, 자꾸만 궁금해져요, 윤 작가님. 이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? 뭘 좋아할까? 뭘 싫어할까? 그리고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? 그런 거요? 윤 작가님, 사귀는 사람은 없죠? 어, 글쎄. 저 윤 작가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카리스마도 있고. 그리고 섹시하지 않아요? 잠깐. 내가 너 안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친구가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윤석현 그렇게 괜찮은 남자 아니다? 절대 아니다? 내가 저 남자 안 지가 30년이 다 돼가. 절대로 속지 마. 너 거기 속아 넘어가면 인생 끝나는 거야. 어? 선배님. 방 냄새 좋다. 제가 딱 준비해놨어요. 우유도 데워놓고. 내가 만든 거야, 그거. 어? 너 왜 거짓말하니? 내가 만든 거잖아. 우유 데운 것도 나고. 진짜 이상해. 야, 네가 제일 이상해. 언니, 이거 같이 해요. 이거 하면 온몸이 다 풀려요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. 분위기 좋은 데로. 뭐 먹을래? 밥도 먹고 술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곳. 좀 먹으면서 마셔. 왜 자꾸 술만 마셔? 너 나한테 불만 있니? 뭐 딱히 불만까지는 아니고요. 넌 좋겠다. 젊고 이쁘고 자신 만만해서. 철책선을 둘러야지. 이름하여 연애의 38선. 아무리 금지시켜도 눈 맞을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맞아. 금지시켜놓으면 더 애절해진다? 아무도 못 말리는 게 사랑이라고. 그런 것들은 법으로 다스려야 돼.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히 죄를 물어야 돼. 어떻게? 어떻게? 사형시켜야 돼, 그런 못된 것들은. 나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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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봐. 어? 나연아, 나연아. 나랑 같이 갈래? 싫어. 나이든 여자.
죽기보다 싫어? 어. 나는 나보다 이쁘고 어린 애들은 다 싫어. 나도. J'ai envie de romance.